안녕하세요, 추원입니다. 이번 영상, 원래 내 다리 아니었던 다리살 다 내다 버리는 운동, 쇼츠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죠. 풀타임으로 같이 운동하시고 싶은 분 지금 들어오셨죠? 시작합니다. Let's go! 끝까지. 스텝 1, 첫 번째 반복입니다. 배꼽에 힘을 주고 누워서 두 다리를 90도로 무릎을 쭉 펴고 들어 올리세요. 발가락은 내 쪽으로 발가락 잡고요. 만약에 발가락이 안 잡히면 무릎을 굽히지 말고 무릎은 핀 채로 발목을 잡으세요. 정강이도 괜찮아요. 무릎 쫙 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깨 힘 풀고요. 네, 하나, 굽혔다. 둘, 펴세요. 15번. 네, 배꼽은 쏙 넣은 다섯, 채로 무릎이 여섯, 벌어지지 않도록 일곱, 무릎을 굽힐 여덟, 때 확실하게, 펼 아홉, 때도 확실하게 엉덩이 열, 그리고 햄스트링 종아리의 근육이 쫙 자극이 느껴지셔야 돼요. 넷, 최대한 다섯, 무릎을 피는 자세에 집중합니다. 최대한 무릎을 피셔야 돼요. 다 하셨으면 정지하시고요. 무릎 쫙 핀 상태에서 다리 뒤쪽 긴장, 발가락은 내 쪽으로 1분 들어갈게요. 1분. 1분 동안 다리의 뒤쪽 긴장을 쭉 유지하시고요. 무릎을 쫙 피셔야 돼요. 무릎. 발가락은 내 쪽으로. 배꼽은 쏙. 어깨에 힘 풀어주시고. 그대로 정지합니다. 항상 운동하실 때는 내 근육하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내 근육이 어느 부위가 쫙 늘어나고 피가 쫙 통하고 있는지. 여기서 무릎이 굽혀지면요 운동 안 돼요. 무릎을 되도록이면 쫙 필 수 있도록 엉덩이 근육도 쫙 늘어나는. 네, 자꾸 근육의 느낌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근육의 느낌 꼭 잡으셔야 돼요. 뒤쪽 햄스트링, 무릎 뒤쪽, 그리고 종아리 쫙 늘어날 수 있도록 발가락은 내 쪽으로 당기세요. 어깨에는 긴장을 풀어주세요. 1분 혈액순환이 쫙 되는 게 느껴지시죠? 스텝 2, 첫 번째 반복. 다리를 벌려서 발목을 90도로 굽히고 다리를 벌려 들어 올린 후에 무릎을 굽혀서 발바닥을 잡으세요. 최대한 무릎을 굽히면서요 다리 안쪽, 허벅지 안쪽이 쫙 늘어나도록 다리, 하나, 무릎이 둘, 무릎이 간격도 넷, 벌려주세요. 어깨 힘 다섯, 풀고 여섯, 밑으로 끌어내려줍니다. 15번 할 거예요. 아홉, 열, 나,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하체에 살이 넷, 찌는 겁니다. 넷, 혈액이 팍팍 다섯, 통하도록 해줘야 돼요. 다 하셨으면 1분 장전하시고 그대로 정지하실게요. 혈액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그대로 네, 도와주세요. 항상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우리 몸은 더 날씬해지고 더 건강해집니다. 항상 이 밑에 우리가 항상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허벅지 안쪽 그리고 골반 안쪽 사타구니 쪽 근육들이 잔뜩 짧아져 있어요. 쫙쫙 늘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침대에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정말 시원합니다. 그대로 정지하시고 머리는 내 근육과 대화하는 일에만 집중해 주시고요. 모든 스트레스 받는 일, 쓸데없는 일 다 버리세요. 무릎은 최대한 침대 쪽으로 붙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벌리는 각도 그리고 침대 가까이 가는 각도가 점차 자연스럽고 늘어날 겁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네, 1분 다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스텝 3, 첫 번째 반복입니다. 발꿈치와 침대 간격을 약 20cm 정도, 침대 모서리에 좌골을 위치시키고 꼬리뼈, 요추, 등순으로 천천히 누워서요. 발바닥을 침대로 더 가져가세요. 그러면 허벅지 안쪽과 사타구니가 더 쫙 늘어나는 감각이 들 거예요. 1분, 배꼽은 쏙 허리가 뜨지 않도록 하시고요. 네, 늘어나는 허벅지 앞쪽, 사타구니가 늘어나는 감각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근육과 친해져야 돼요. 근육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면 살이 찌고, 그리고 아파요. 몸이 나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근육이 쫙쫙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 근육과 자꾸 대화하시고 친해지셔야 우리 몸은 더 젊고 날씬하고 예뻐집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모아지지 않도록 무릎을 벌려주시고 네, 사타구니 쪽이 쫙쫙 스트레칭 되는 감각에 집중하고 더 도와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다리 털기 들어가실게요. 다리를 10번 털어줍니다. 무릎은 자연히 굽혀주시고 자연스럽게 굽혀주시고 10번 다다다다다다다
첫 번째 운동 두 번째 반복입니다. 다시 첫 번째 다리 90도로 올려서 어깨 긴장 풀고 하나, 발가락은 내 쪽으로 둘, 하고 셋, 계속 넷, 15번 굽혔다 펴줄 여섯, 거예요. 일곱, 엉덩이가 늘어나는 여덟, 감각에 아홉, 집중해주세요. 열, 보통 이런 하나, 동작을 하실 때 둘, 다리 뒤쪽은 셋, 늘어나는 감각은 넷, 아시는데 엉덩이가 다섯, 늘어나는 감각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엉덩이 기억상실증이라고 하죠. 네, 발가락은 내 쪽으로 하시고 자꾸 깨워주셔야 돼요. 네, 1분 그대로 멈춰라. 발가락은 내 쪽으로 무릎을 쫙 펴시고요. 다리 뒤쪽 근육이 스트레칭되는 감각 집중해주세요. 집중 집중 무릎 펴고 네, 그래야 다리가 예뻐져요. 배꼽을 쏙 넣고 어깨 긴장 풀고요. 만약에 무릎이 뭐 구부정하거나 손이 발끝을 닿게 하려고 무릎을 굽히게 되면 운동이 안 돼요. 무릎을 쫙 펴셔야 돼요. 선생님 유연성이 없어요. 그러면 무릎 잡아도 되고요. 정강이 잡아도 됩니다. 발목 잡아도 됩니다. 무릎을 펴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명심해주세요. 다리 뒤쪽 근육을 쭉 스트레칭. 항상 평상시에 안 쓰는 근육을 운동시켜야 우리 몸이 변화하고 날씬해지고 기초 대사량이 올라간다는 사실 명심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스텝 2, 두 번째 반복입니다. 다리 벌려서 발바닥 잡고 무릎이 침대에 가깝게 닿도록 쭉쭉 사타구니 안쪽, 허벅지 안쪽 벌려주시고 하나, 무릎을 더 벌려주세요. 둘, 어깨 긴장 풀고 넷, 짧고 다섯, 굳어져 여섯, 있는 허벅지 일곱, 안쪽 사타구니 여덟, 그런 근육들을 쫙 아홉, 풀어주는 운동입니다. 열, 네, 하나, 둘, 15번 다 하셨으면 바로 1분 장전하고 스트레칭 들어갑니다. 이때 호흡은 자연스럽게 해주시고요. 늘어나는 그리고 피가 순환이 되는 그런 느낌에 집중해보세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내 몸에 그런 근육의 느낌을 더 잘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익숙해지셨으면 무릎을 좀 더 침대로 가까이 끌고 가보세요. 발바닥을 잡은 손에 힘을 주어서 더 끌고 가보세요. 그러면 좌골 쪽까지 쫙 늘어날 거예요. 정지하고 스트레칭에 집중합니다. 다리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다리도 잘 붓고 살이 쪄요. 노폐물이 염증이거든요. 네, 염증이 지방입니다. 살이 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아니면 아침에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따로 시간 내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 운동 열심히 해주세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 번째 운동, 두 번째 세트 하고 있어요. 네, 침대 앞에 걸터 앉아서 침대 모서리에 좌골을 맞추고 꼬리뼈, 요추, 등순으로 누워서 손바닥 하늘에서 배꼽 쏙 집어넣고 허리 뜨지 않게 사타구니와 허벅지 앞쪽이 쭉 늘어나는 감각에 집중하세요. 앉아있는 시간이 많죠. 그래서 그 허벅지 사타구니와 허벅지 안쪽 그쪽 부분이 굉장히 짧아져 있어요. 장요근, 그쪽에 장요근이 있거든요. 장요근이 짧아지면 허리도 아픕니다. 허리도 아플 수 있고 그리고 바른 자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몸매가 안 예뻐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살 뿐 아니라 허리 건강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이렇게 허벅지 앞쪽 근육 등 다른 기타 다른 평상시에 짧아지기 쉬운 근육들을 자꾸 늘려주어야 돼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쫙쫙 시켜주어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의미는 다이어트에 정말 좋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다리 털어줍니다. 10번 여러분 15번 뭐 이렇게 많이 털어주셔도 돼요. 평상시에 자주. 네, 마지막 세트의 스텝 1이에요. 들어갈게요. 무릎 90도 올려서 발가락 내 쪽으로 하시고 어깨 힘 풀고 무릎 둘, 쫙 펴서 셋, 무릎을 굽혔다 폈다 넷, 15번 해줍니다. 6, 7, 네, 여덟, 지금 무릎을 굽히고 아홉, 펼 때 열, 무릎 사이가 벌어지지 하나, 않도록 둘, 조심하시고요. 이 넷, 운동은 다리의 넷, 라인을 예쁘게 다섯, 정비도 해요. 일자 다리로.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 자주 해주세요. 다리 뒤쪽 근육의 느낌에 집중하면서 발가락은 내 쪽으로 하시고 1분 들어갈게요. 1분 장전하시고 네, 그대로 정지합니다.
무릎을 펴셔야 돼요. 다리 뒤쪽 엉덩이까지 늘어나는 일에 집중하시고요. 발가락이 내 쪽을 향하면 다리는 더 잘 스트레칭이 됩니다. 무릎 눌러주세요. 어깨 긴장 풀어주세요. 어깨 긴장 풀고요. 내 손이 발가락을 잡는다.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펴는 것. 그래서 평상시에 짧아졌던 내 다리 뒤쪽 근육들을 쫙쫙 풀어주는 일이 더 중요해요. 네, 처음에 잘 안 닿으시더라도 자주 해주시다 보면요. 닿을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닿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닿고 안 닿고 신경 쓰지 마시고 다리 뒤쪽에 혈액순환이 되고 안 되고 이 일에 집중하세요. 아셨죠? 그대로 머릿속 하얗게 비워주시고 발가락 네, 발가락 내 몸 쪽으로 아, 내 얼굴 쪽으로 더 오도록 노력해주세요. 스트레칭이 잘 되도록 네,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트니까요. 좀만 더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운동 마지막 세트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리 벌려서 발바닥 잡고 무릎을 당겨서 무릎이 침대 위에 가까이 오도록 다리 벌려서 네, 쫙 벌려서 하나, 사타구니 안쪽 둘, 그리고 좌골 넷, 엉덩이 근육까지 쭉쭉 늘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15번 하고 있어요. 8, 더 익숙해지시면 무릎과 침대 사이를 하나, 간격을 더 좁힐 수 있습니다. 15번이 끝났으면요. 1분 장전하시고 바로 1분 스트레칭 들어갑니다. 발바닥을 손으로 잡고 쫙 몸쪽으로 당겨서 무릎이 침대 위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세요. 쭉 더 당겨보세요. 더 다리를 더 벌려보세요. 평상시에 앉아있기만 했던 불쌍한 내 몸, 네, 의자에 깔려서 짓눌러 있던 나의 엉덩이 밑쪽 쫙쫙 스트레칭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그쪽 부위의 색소도 거뭇거뭇했던 색소도 네, 좋아지고요. 굉장히 그 피로가 확 풀리는 느낌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리 날씬해지는 건 기본입니다. 꾸준히 해주세요. 한 번, 두 번의 효과 기대하실 순 없어요. 한 번, 두 번으로 꾸준히 해주셔야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다리살을 빼려면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노폐물을 쫙쫙 소변으로 배출을 많이 시켜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운동, 마지막 세트 마지막 운동 가고 있습니다. 침대 걸터 앉아서 발꿈치를 침대 쪽에 더 갖다 붙이세요. 그러면 사타구니와 다리 앞쪽 장요근 쪽이 쭉 더 늘어나요. 배꼽을 쏙 집어넣어서 허리가 뜨지 않도록 네, 다리 앞쪽이 쭉 늘어나는 감각에 집중해줍니다. 생각해보세요. 앉아있을 때 그쪽 근육 짧아져 있을 거예요. 그죠? 짧아져 있던 근육을 쫙 늘리는 거예요. 스트레칭을 해서 쫙 늘린다는 의미는 혈액순환이 쫙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혈액순환이 쫙 잘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골고루 쫙 갖다 나눠준다는 소리가 되겠고 그렇게 되면 쫙쫙 네, 대사량이 좋아져서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만든다는 살이 빠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가 되니까 정말 스트레칭 제가 보기에는요 생존이에요. 생존 운동도 생존 스트레칭은요 정말 또 생존이에요. 짧아지고 굳어지면 안 됩니다. 말랑말랑한 가래떡으로 만들어야 돼요. 육포가 아니라 육포가 되면 안 돼요. 안 돼.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다리 털기로 마무리할게요. 네, 여러분 10번 이상 더 털어줘 보세요. 15번, 20번 마무리. 네, 수고하셨습니다.